학산 나눔 재단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추홀구 지역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25일 인천 사랑병원과 현대 유비스 병원을 방문해 격려 물품을 전달했습니다. 학산 나눔 재단은 건강 보조 식품과 비타민 등 220개의 물품을 구입해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선별 진료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방역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. 학산 나눔 재단 관계자는 지역 선별진료소와 방역기관 등 주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코로나19 관계기관 근무자들에게 함께 이겨내자는 마음을 담아 비타민제 등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.